안녕하세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들께서 실제 사용하시는 멀티툴은 구입할 때두 개씩을 구입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제는 또왜 레더맨 홈페이지를 갖고 그렇게 흉을 보고 난리가 나더니 오늘은 또 갑자기 멀티툴을 두 개씩 구입하라 그러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뭐 제가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제가 뭐 사용도 해보고 경험상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실사용에 있어서는 기왕에 준비하실 때두 개를 구입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도 맨날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계속 뭐 지금까지도 실사용하고 그리고 쓰고 있는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제품인데요. 뭐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는 거의 예전에 뭐 거버 서스펜션이니 뭐몇 가지 제품도 몇번 갖고 다니면서 써본 적은 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현장 사용을 하는 제품이 가장 많이 쓰는 게이두 제품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더맨 멀티툴이 뭐 AS가 국내에서도 잘 되고 그런 건다 아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제품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어딘가 현장에서 쓰다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돼서 AS를 받으려고 하는데, AS가 이제 안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제품이 품절이 됐다거나 그럴 때는 이거와 거의 기능이 비슷한 다른 제품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보니까, 제가 어저께 미국 홈페이지 보니까 리바가 미국에서는 아직도 멀쩡히 잘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단종된 게 아니고, 국내에서는 1, 2년 전에도 뭐 단종됐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는데, 어제 미국 홈페이지 보니까 지금까지도 단종 안 시키고 오히려 뭐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오히려 뭐 홍보해 가면서 잘 팔리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어쨌든 쓰다가 이제 단종이 돼갖고 AS를 받는데 이 제품을 못 받게 되고 다른 제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리바를 보냈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품절이고 단종이다 보니까 스켈레툴로 왔다 그러는데, 만약에 제가 파손됐다고 치면은 저는 스켈레툴로 안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저는 현장에서 사용했던 거고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스켈레툴은 아시다시피 기능이 6가지 기능인가 몇개 되지 않고, 툴도 뭐 별로 몇개 들지 않고 디자인만 이쁘다는 것뿐인데, 그래서 저는 스켈레툴로 준다 그러면 안 받을 것 같고, 저 이거는 제 추측인데, 리바가 만약에 단종이 돼서 국내에서 못 받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저는 국내에서 요거랑 비슷한 본드를 주지 않을까, 뭐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본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낙장치도 없고 툴 숫자도 뭐 톱이라든가 이런 거 들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보다 하급 제품으로 여겨지는데, 저는 아마 제가 이거 파손돼서 보내면은 스켈레툴이 싫다 그러면 아마 본드로 지급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저는 제가 이게 쓰다가 파손이 되더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거를 처음에 현장에서 사용을 하면서 이 제품이 뭐 지금은 이거보다 좋은 제품들이 널리고 널렸지만, 제가 쓰면서 굉장히 기능도 많고요, 가위만 없다 뿐이지 굉장히 튼튼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런 교체형 와이어 커터도 그렇지만 굉장히 제 손에 있고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요. 그래서 리바가 굉장히 편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예전에도 들었었어요. 이 리바가 만약에 단종돼서 이 제품을 다시 리퍼 교환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무턱대고 새 제품 구입할 때두 개를 구입했던 게 아니고요, 해보고 나서 현장에서 이 제품이 마음에 드니까 나중에 이제 단종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대체품으로, 이 제품이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미사용 제품인데요, 색상은 틀리지만 리바, 예, 이렇게 또 하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단종될 거 그런 거 걱정을 안 하고 이 제품을 막 사용하고 있는데, 서지도 마찬가지고요. 예.
서지 같은 경우는 요게 원래 저는 서지를 사용을 안 하다가 원래 제가 예전에 서지 그냥 집에서 이 보관만 하고 있던 제품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데 요거 미사용 제품인데요. 서지. 요게 원래 있었고 제가 이제 서지를 쓰고 싶어 하는데 저는 이 실버 색상보다는 그 당시에는 블랙 색상이 실사용하면 더 멋져 보일 것 같아갖고 오히려 실사용용을 나중에 구입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지 같은 경우도 그냥 쓰다가 이거 망가지면 서지 뭐 아직도 나오니까 뭐 그냥 리퍼 딱 이거보다 뭐더 좋겠지 아무래도 리퍼 제품도 90% 이상은 뭐새 제품이라고 하니까 물론 저도 서비스를 받아왔지만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단종도 안 됐고 하니까 막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현장에서는요 이런 건설 현장 뭐 건축 현장 이런 현장에서는 이 서지만한 멀티툴이 없더라고요. 제가 직접 뭐 실사용을 해봐서 아는데 그래서 제가 실사용하고 있는 멀티툴은 이렇게 두 개를 항상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또 단종된 멀티툴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제 차지 TTI, 예. 차지 TTI 이거는 교체형 와이어 커터가 아니죠. 이거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생산된. 뉴차지라고 하는데 원래 오리지널은 아니고 그 전에 구형 버전들이 또 있는데요. 제 거는 어쨌든 지금은 단종된 제품인데 예전에 지금의 차지 플러스 TTI가 그러니까 교체형 와이어 커터 제품이 제 기억에 2018년인가 그때 아마 출시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댓글로 그러셨는데. 아니, 올해 좋은 거 차지 TTI 같은 거 나왔는데 왜 이거 구형을 들고 다니냐, 뭐 그러시면서, 이제 그분은 뭐 저한테 알려주시는 건데, 저는 지금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지 TTI 명품인 거 제가 뭐 모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멀티툴도 모으고 하는 놈인데, 그분의 우려와 틀리게, 저는요, 아마 국내에서 차지 TTI 이거 교체형 와이어 커터 아마 제일 먼저 산 구입한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뭐제 자랑은 아니지만 예, 다 있습니다. 이거 뭐 그러니까 구형 신형을 다 갖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 써도 되죠. 이거 막 쓰다가 지금도 나오니까 파손되면은 교체형 와이어 커터 파손되면은 리퍼로도 다시 이 제품을 받겠지만 이걸 안 쓰는 게 저는 이게 손에 익고요. 길도 들었고 이건 뭐 미사용 완전 새 제품이지만 이게 손도 익고 그리고 만약에 파손이 돼도 저는 걱정 없는 게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요. 이게 만약에 계속 쓰다가 파손이 됐어요. 이제 뭐 와이어 커터 빼놓고 만약에 이런 들어있는 내장된 툴들이 파손이 되면은 저는 여기에 있는 툴을 여기에다 빼서 새 툴로 교체를 하고 예를 들어서 가위가 부러졌다. 그럼 여기 가위를 여기에서 빼갖고 일로 부착하고요. 오히려 이거 안쓴이새 제품을 제가 리퍼로 보낼 생각입니다. 만약에 파손이 된다면. 그러면 뭐 이거 계속 쓸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좀 얘기는 지금 주제와는 좀 상관은 없기는 하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멀티툴을 저처럼 그래도 조금 갖고 있고 하시는 분들은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지만 솔직한 표현을 빌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멀티툴이 단종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 멀티툴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뭐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떤 기분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어떤 분이 내가 이 멀티툴을 뒤늦게 입문해 갖고 이 제품을 살라 그랬는데 단종됐다 뭐막 그러면서 뭐 아쉬워하고 막 그러면 저도 뭐 유튜버지만 뭐 댓글 이런 걸로는 저도 위로해 준답시고 죄송합니다. 진짜 솔직한 속마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아우 그 애지중지하시던 제품이 파손돼서 어떡하냐 뭐 단종돼서 어떡하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뭐 이렇게 댓글로 저도 그렇게 위로는 해드리지만 속마음은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단종되는 거를 오히려 바라는 심리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종됐다 하는데 저는 뭐 이런 거 구형이고 신형이고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단종된 제품 가치가 해가 넘어갈수록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남들은 못 구하는 그 제품을 나는 예전에 구입해서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뭐좀 우월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몇십 년 후에 판다고 해도 이 가치가 뭐새 제품과 크게 차이 안 나게 뭐 그렇게 팔릴 수도 있고, 더 희귀한 제품은 고가에도 팔릴 수 있고, 저는 뭐 멀티투로 아직까지 뭐 판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해봤지만, 어쨌든 제품이 단종됐다고 하면은, 사실 조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좀 기분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소지 같은 거는 진짜 저도 두 개씩 갖고 있지만 진짜 단종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뭐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리바는 뭐 국내에서 단종됐다고 하는데 뭐 미국 홈페이지 보니까 뭐 아직까지 그냥 다잘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뭐 이거 사실 크레이터 이건 뭐 서레이션 버전이고 민날 버전도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것도 뭐 사용 안한 보관만 하고 한 번씩 만지작거리기만 했는데, 이런 제품들이요, 이거 옛날에 단종되기 전에는요, 국내에서도 뭐 나이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가졌을까, 멀티툴 갖고 계신 분들은 별로 이거 신경 안 썼거든요. 일단 나이프형이고 플라이어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막상 단종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더 귀하게 보여지시는 거죠. 이거 제품을 늦게 멀티툴에 입문하신 분들은. 근데 사실 뭐 갖고 있으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종된 제품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덜으시려면, 처음에 두 개는 구입하지 않으시더라도 써보시고 나서 이 제품이 진짜 마음에 든다, 실사용을 했는데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를 더 구입하시는 게, 여러 가지 뭐 심리적으로나, 그리고 또 저도 많은 멀티툴이 있지만, 쓰게 되는 멀티툴이 편하더라고요. 기능을 떠나서. 그래서 저도 여기에 뭐 가위는 없지만 부담 없이 그리고 튼튼하고 그래서 쓰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뭐 파손돼도 미사용 제품도 있고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제 경험상 제가 뭐 옳다 뭐 그르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멀티툴의 수집이나 사용면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예,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